네, 오늘도 우리 이누 씨가 세계 최초로 라운디드 라미네이티드 로즈 우드에 대해서 알아냈습니다. 세계 최초 아닌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뷰에서 한 게 세계 최초. 아 예.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아키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딥 스위치에 이어서 네 세계 최초로 밝혀낸 게 많아요. 아니 왜냐면 이게 이 스펙트만 보고는 잘 모르겠으니까 저희가 설명을 해드려도 뭐 알아야 설명을 해드리죠. 그래서 네,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저희가 어딜 들어가냐면은 구글링을 해갖고 거의 포럼에 들어가요. 포럼에 들어가갖고 깁슨 포럼, 팬더 포럼 이런 데 자주 들어가는데 짧은 시간에 한 다섯 개의 포럼을 읽고 종합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뭐 아직까지도 뭔가 그쪽에서 막 열심히 토론 중인 그런 이슈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게 전달해드리기가 되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뭐 여러분들께 아 요게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어떤 이슈를 던져드리는 것 정도로 네. 그냥 정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말은 세계 최초 이 말은 네. 일렉트릭 기타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 지금 역사의 그 레인 위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그쵸. 때문에 딱 이렇게 단정이 안 되는 거죠. 어느 게 더 좋은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또 가치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가 더 좋다 아니다라기보다 그냥 요러한 이슈가 있다라는 있다. 정도에서 그냥 말씀드릴게요. 사실 이게 저희가 스펙표를 이렇게 리뷰하기 전에 한 번씩 읽어보는데 보통 대부분 아는 스펙이면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쭉 지나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바로 리바이벌을 해드리는 건데 읽다가 이건 뭐야? 라는 게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 저희 찾아보는 거죠. 오짜인 줄 알았어요. 라운드 네. I am 다크 로즈우드. 네, 그래서 나는 다크 로즈우드다 이런 네, 건가? 예, 나는 전설이다 뭐 이런 건가 해서 라운드 I am 다크 로즈우드. 둥근 나는 다크 로즈우드야 이런 건 줄 알았는데 I am이 아니고 LAM, 램이었습니다. 램. 램을 찾아보니까 무슨 또 단어는 저기예요. 도망치다, 탈옥하다 뭐 이런 거죠. 뭐 탈옥 로즈우드야 뭐야? 사이테스 협약을 어긴 로즈우드로 왔나? 뭐 약간 이런 건가 했는데 또 이제 들어가고 상세 보기를 했더니 줄임말 중에 라미네이티드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램하고 점을 찍었어야 되는데 그쵸. 안 찍었네. 그냥 IM이 돼버리니까. 네. 그래서 라미네이티드인데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다크로즈우드 오케이 이제 이해는 가는데 그럼 뭔 소리냐? 우리 저희 흔히 라미네이티드는 합판 얘기할 때 라미네이티드라고 얘기하잖아요. 합판이란 건 얇은 나무를 네, 여러 개 이렇게 쌓인 거 붙인 거죠. 네, 여러분들 저 이에다가 라미네이티드 하시듯이 라미네이트 네, 그렇죠. 하시듯이 그런 이렇게 얇게 붙이는 그런 게 라미네이트인데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로즈우드를 갖다가 다크로즈우드를 갖다가 굳이 여기다가 라미네이티드 합판을 깔 필요가 뭐가 있느냐 혹은 이 그렇게 얇게 올리는데 이 와중에 이걸 합판으로 만들 수 있느냐 했는데 로즈우드가 라미네이티드인 게 아니고 로즈우드를 메이플 렉 위에다가 얹는 방식이 마치 라미네이티드와 같이 얇게 켜서 올린다라고 해서 라미네이티드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오해 소지가 있죠. 네, 단어가 몇 개 없죠. 이거 말고 네, 뭐가 있냐면 이제 지판을 이렇게 자른 다음에 지판 위에다가 로즈우드를 얹고 이만큼 두툼하게 얹는데 이 위에를 이렇게 둥글게 처리할 한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슬랩넥입니다. 슬랩넥. 해서 그러니까 앞에는 빤빤하고 네, 밑에 빤빤 붙는 면 빤빤 이 위에는 이렇게 볼록 네. 이렇게 이게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요새 대부분의 기타 사실 그렇게 출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예전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그때 사용됐던 이제 50년대 말 60년대 초 이때 사용됐던 이제 글루들이 그 풀들이 약간 그 퀄리티가 지금만 못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기술 좀 자체가 거칠었겠죠. 그러니까 약간 접착력이나 이런 안정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로즈우드가 메이플에 비해서 조금 더 습도에 민감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떨어지겠구나. 네, 습도 때문에 얘 밑에 메이플은 가만히 안정적으로 있는데 네. 로즈우드가 습도에 반응하고 늘어났다 줄었다면 이게 떨어질 수만 유격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슈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게 빤빤하니까 이게 이렇게만 해도 이게 틱틱이 나갈 거 아니에요. 접착면이 얼마 없죠. 빤빤한 면밖에 네, 없죠. 근데 이렇게 얇게 켜가지고 이렇게 올리게 되면 이게 조금 더 안정감 있게 네, 붙어 있다라는 거죠. 접착면도 늘어나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슬랩넥으로 했다가 이제 워런티 기간 안에 그게 유격이 발생을 하면은 넥을 통째로 갈아줘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이 위에 것만 이렇게 띈 다음에 붙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껍질을. 예. 그래서 넥을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 볼톤으로 만든 이유가 자꾸 문제가 발생해갖고 넥을 통째로 갈아주겠다. 예. 이게 뭐 그 세딘이나 이런 걸로 만들면 그렇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볼톤으로 줘야 되니까 네, 이렇게 볼톤으로 해갖고 갈아준 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넥 자체에 문제가 생기거나 조인트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게 아니고 지판에 문제가 생겨서까지 이제 넥을 갈아주니까 이제 레오 팬더가 뭐
소위 말해서 빡친 거죠. 예, 아 이게 야, 이거 뭐, 안 되겠다 이거는 방법이 없겠냐. 좀 단단히 붙이자. 예, 유격을 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 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해낸 게 바로 이거였는데. 라운디드 라미네이티드, 네, 라운디드 라미네이티드 방식이었는데 예. 근데 이 라운디드 라미네이티드 방식이라는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이런 유격이 좀 생기는 확률이 좀 적기 때문에 좀 덜 렉을 이제 바꿔줘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때는 야 이게 재료가 이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덜 들어가니까 가격이 싸게 먹히는 거 아니냐. 근데 목재 가격이 덜 든다고 해서 이걸 이렇게 파는 걸 못 땄을 거야. 그러니까 쓰기도 그렇고 심지어 이쪽도 라운드 이쪽도 라운드로 가공을 하기 위해서 오히려 품이 더 들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죠. 원래 잘라놓고 여기만 예. 라운드를 치면 되는 거였는데 예. 라운드를 하다 보니까 품이 더 들어서 오히려 그게 뭐 무슨 그거 비용 절감 효과는 없었고, 없었고 제작비 상에서는 근데 이제 AS를 덜 해주다 보니까 그 워런티 기간 안에 남겠네. 갈아주는 걸 덜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러면서 점점 한 80년대까지 그렇게 전부 다 막 한동안은 전부 다 이걸로 바꿨대요. 라운드 라미네이티드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효과가 없다는 네, 걸 깨닫고 딱히 의미도 없고 네. 이제 뭐 글루도 점점 좋아지고 뭐 품 많이 드는 뻘짓을 계속 할 필요는 없다고 없다. 약간 이렇게 되면서 다시 이제 요새는 그냥 네 그냥 슬랩, 일반적인 슬랩넥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인데 그러면서 이제 요 60년대 모델들을 할 때 가끔씩 요런 라미네이티드 그 라운드 옵션으로 네. 나오는 게 그때의 스펙을 재현하는 것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더 뭐 슬랩이 더 안정감이 있고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생각해 보면 뭐.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가 그 뭐 유격 뭐 얼마 차이가 났겠어요. 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당시 풀 퀄리티를 모르기 때문에 네. 정확한 멘트를 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은 확실한 거는 이거 라운드 라미네이티드를 안 해도 웬만한 상황에서 이 넥이랑 지판이 떨어지길 그렇게 기타를 만들면 안 되는 안 시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우통으로 만들었나? 네. 애초에 그러지 않으니까 네. 이런 이슈 자체가 그렇게까지 옛날만큼 중요하지 않아서 이 라운드 라미네이티드라는 스펙은 그냥 여러분들이 아 예전에 그 스펙을 그냥 잘 재현했구나라는 정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식 풍부해졌다고 생각하시면 네, 그래서 또 오늘도 쓸데없는 지식이 하나 늘었다 이렇게 네.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상당히 얇거든요, 로즈드가. 그렇습니다. 그 포지션 마크가 반밖에 네. 안 걸쳐요. 네, 여러분 이거 만들 때 로즈드 아까워서 이렇게 한 거 아니라는 거 이제 네. 라운드 라미네이티드라는 거 개념 아시겠죠? 근데 62년용 오리지널을 봐도 네. 이렇게 얇게 들어갔어요, 로즈드가 그렇게 네. 두껍지 않고 잘 재현을 잘한 것 네. 같아요. 네, 그때 당시 이제 50년대 말 60년대 초반 뭐 이때는 라운드 라미네이티드랑 그냥 일반적인 슬랩넥들이랑 막 섞여 있었다고 해요. 네. 뭐 같은 모델 이라도 일반 모델에서는 뭐 슬랩으로 나오는 게 뭐 커스텀이나 디럭스에서 그렇죠, 이제 라미네이티드로 나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라미네이티드는 어쨌든 합판이라는 의미가 아니니까 공정입니다. 네, 네. 이 공정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 목재가 안 좋은 거라는 혹시 이상한 뭐 선입견이나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고요. 네. 자 오늘은 라미네이티드 라운드 라미네이티드에 대해서 재미있는 쓸데없는 지식을 알아봤습니다. 이거 원래 김길도르님이 디즈노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새 뜸하십니다. 네. 뭐 어디 또 회사 일이 바쁘신가? 어떻게 공기질이 안 좋아서 공기 좋은 나라로 이민 가셨나? 아 왜 인터넷이 안 터지는 나라로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중국 가면 안 터지죠. 중국 저쪽으로 가면 안 터지. 공기 좋은 나라로 갔는데 중국을 갔다고요? 네. 중국에서 베트남 쪽으로 가면 공기 좋습니다. 네, 김길도르님 디즈노에서 또 한번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8 남쇼 리미티드 에디션 1965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렐릭 시리얼 넘버 CZ537561 모델이고요. 권속가 723만 6,500원, 할인가 578만 9,000원 해서 애초에 얘네들 올라가는데 다섯 대 한번 볼까요? 가격이 전부 다 5789, 5369, 5369, 5369, 5369, 5938. 자, 사이좋게 전부 다 500만원대 포진해 있고요. 네, 애초에 탑기어에는 하나도 못 들어가는 예. 기어들입니다.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전장 98.5cm, 무게 3.56kg, 두께 42플러스 2mm, 12플랫 뒤뚤레 78mm, 바디는 라이트웨이트 애쉬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틴티드 쿼터손 메이플 1965 넥입니다. 저희가 그때 이제 그 쿼터손이랑 그 플랫손이랑 그 차이 예, 설명을 해드렸었죠. 네, 그리고 빈티지 스타일의 헤드머신이 올라가 있고요. 너트 다시 앞쪽으로 돌아와서 네, 너트 너비는 42mm 그리고 지판에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네, 다크로즈가 올라가 있습니다. IM 다크로즈도 아니에요.
네, 직방광률은 컴파운드 레디우스 혼합광률 적용이 되어 있어요. 9.5인치에서 12인치, 241mm에서 305mm 반지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는 잘 확인이 안 돼요. 네, 보통 일반적인 너무 작아서 이제 뭐 그 슈퍼스트랩 계열의 모델들에서 컴파운드 레디우스를 갖게 된다면은 보통 이제 12인치에서 16인치, 네, 305mm에서 406mm 반지름을 갖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9.5, 12는 좀 약간 독특하죠. 펜더의 펜더 특유의 직방광률, 혼합광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케일 길이 648mm에 프렛은 21프렛까지 있고요. 6105 모던 내로우 톨플렛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픽업은 핸드마운드 65 스트랩 픽업. 네, 그리고 미들의 리버스. 네. 오. 전부 다 리버스 마운드죠, 미들 요새. 아, 그렇겠죠. 네. 네. 마스터 볼륨, 투톤, 그리고 5A 픽업 셀렉트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빈티지 스타일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브릿지입니다. 자,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밴더 크린톤이고요. 네, 뭐 좋겠죠. 지난 시간부터 뭐 계속 좋아야죠. 좋아야 되는 가격이죠. 마샬 하프가 참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밴더의 레드록. 마샬 게인. 짜랑짜랑하네요. 네, 요새 뭐 잘 만드네. 계속 커스텀 샵, 뭐 남쇼 리미티드에서 타임머신 시리즈에서 좋은 기타들을 하다 보니까 좋은 일단 이 레벨에서 뭐 약간 미묘한 그런 톤 차이들 그 기어별로 있고 전반적으로 다 비슷한 느낌으로 네. 좋습니다. 요거 로즈우드 필이 팍 나네요. 쪽짝 그냥 좀 날카롭죠. 네, 뭐 그런 좀 풍성한 사운드들이 조금 더 묻어나는 예.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라미네이티드가 영향을 미쳤냐? 뭐 전혀 모르겠고요. 네, 그거 모르겠고 예. 어쨌든 뭐 지금 커스텀샵 모델들이 전반적으로 비슷한 퀄리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반주 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요거는 존재감이 좀 있네요. 요거는 이렇게 좀 푸스러지지 않고 좀 모이는 느낌? 네. 좀 많이 푸스러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시간마다 다른 기타들과의 차별 사운드적인 차별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뭐 다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네. 네. 야,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시면서 좀, 예. 코어가 좀 예. 조금 있어요. 예. 귀에 좀 더 감기는 소리를 그냥 감각적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아, 이게 뭐 들어 막 우리가 막 얘기를 하고 막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그런 스펙트를 조합해 봐도 어차피 거기서 거기니까 예. 예, 여러분들 딱 듣고 아, 요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소리인 것 같아 이런 그냥 감각을 찾으시는 시리즈로 삼으면 좋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드네요. 외관을 잘 보십시오. 외관에 따라서 고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렐릭의 양이라든지 네. 이 가격대에 이 시리즈가 되면은 다 괜찮아요. 그냥 그게 뭘 가져가느냐의 문제인 거지. 네, 취향, 그 외관적 취향. 그렇습니다. 이거 확 가졌네. 네, 좋네. 이번에 한 열몇 대를 이렇게 한꺼번에 커스텀 샷만 하면서 자기 취향 찾기를 감각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도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이번 기회에 그런 취향이 없으셨던 분들은 이거 네. 보면서 한번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취향과 그 경제적 여건이 또 같이 돌아가야 네. 맞물려 돌아가야 되니까 그거랑 상관없이 그냥 취향만 찾아놓는 거죠. 뭐. 찾아놓는 네, 거죠. 찾아놓고 언젠가 뭐 언젠가, 여유가 생기면 언젠가 그 취향을 네, 뭐 현실화하겠다. 네. 약간 이런 거죠. 네, 네 선생님 또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뭐 우리가 리뷰한 것과 마찬가지로 한 줄 평을 드리겠습니다. 이 웰릭을 막 해서 이쁜 기타가 솔직히 이게 스트라토캐스터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자. 이번 시리즈를 보시면서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외관을 잘 살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로즈우드도 많이 넣으면 짭니다. 네. 얇게 적당히 들어가서 얇게 적당히 네. 들어가서 밸런스가 좋은 게 아닌가 네. 그냥 그런 생각을 네, 생각 한번 해봅니다. 이게 뭐 검증된 사실 전혀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짜지 않게 잘 들어가는 네. 적당한 로즈우드. 이게 짜면 또 못 써요. 네. 네. 싱거우면 뭘 첨가할 수 있는데 네, 짜면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짜지 않은 로즈우드 의미 없는 점수 드리고 네 의미 없는 점수 리바이벌 계속 뭐 한 10대 정도 계속 드렸다면 10점 0? 그렇습니다. 짜지 않아서 드린 점수예요. 이게 막 너무 막 딱딱거리고 격하면 한 8? 3.5 이렇게 나올 거. 뭐 저희가 커스텀샵에서 8.5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긴 있는데 그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타가 다른 기타들에 비해서 못하다기보다 저희가 그날 뭐 무슨 기분이 좀 짜대든지 뭔가 오늘은 팬더에 점수 안 주고 싶은 기분이라든가 그날 리뷰 준비하면서 뭔가 이런 거 저런 거 알아보다가 약간 기운이 빠졌다든지 빈정이 상했거나 약간 이런 영향이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도 여기 사는 곳이 그냥 우리 인간 사는 곳이라 이 앰프들이 가끔 제 소리가 안 날 때가 있어요. 네, 그럼 그렇죠. 막 소리가 기타 치고 싶지가 않을 때가 그럴 있어요. 그럴 때 있죠. 네, 오늘처럼 뭐 라운드 라미네이티드 찾아보느라 30-40분 네. 동안 그렇습니다. 그 포럼을 읽고 그 그렇습니다. 논문도 아니라 그 포럼을 읽고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아무 의미 없는 점수다. 현혹되실 네. 필요가 없다. 이런 네. 말씀 전해드리면서 네. 오늘 여기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됩니다. 1929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렐릭 남슈 리미티드 시리얼 넘버 CG-5537-401 모델로 돌아오겠습니다. 차이 없는 리뷰는 계속됩니다. 여러분들의 숨은 취향 찾기 이번 기회에 꼭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